안녕하십니까. 오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가 심상치 않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용차 산업의 위기에 구조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6년 전에 비해 생산량이 꼭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전라북도도 올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가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등 상용차를 만들어 도내 제조업 생산을 떠받치는 현대차 전주공장. 지난해 부품이 바닥나 공장을 멈춘 데 이어 새해 벽두부터 생산량을 맞춘다며 가동을 중단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공장의 상용차 생산량은 3만 6천여 대. 지난 2014년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노조는 어느 때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치권을 향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 전주공장도 생산량 감소 요구로 조합원 130여 명이 구조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최근 구조조정에 들어간 군산 타타대우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를 받아줄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으면 그럼 이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급 휴가나 아니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이나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 공장 측은 해고가 전제된 구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상 구조 조정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노조가 얘기하는 구조 조정은 부서 간 전환 배치 같은 인사 이동에 해당됩니다. 구조 조정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전환 배치란 말이 애매한데 공장 안에서 부서 이동은 물론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울산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도내에서 170여 개의 협력 업체들을 거느리는 산업 기반이자 수소 경제란 청사진의 중심 기지로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전라북도는 언제가 될지 모를 경기 반등에 대비해 기술 육성과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만 해도 상용차 부분에 한 99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11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벤더사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파 속에 굴지의 대기업이 휘청이면서 지역 산업의 빈약한 현주소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